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다들? 놀이동산인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강릉에 특별한 체험이 찾아왔다.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공존과 화합 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이곳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가상세계의 꿈을 현실로 이뤄준다? 오늘 문을 연 이곳에 그야말로 오픈런하는 사람들.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나 보죠?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여기는 메타버스 기술관으로 메타버스의 원리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인데요.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아, 저희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 메타버스 체험관인데요. 메타버스의 기본 원리와 응용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관. 그리고 동계올림픽 종목과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스포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자유관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어렵기만 한 메타버스 세상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곳은 IMU라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체험기기인데요. IMU는 좀 어렵지만 관성 측정 장치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되는 기술을 저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체험할 수 있게 드론 택시를 체험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택시에 탔다고 가정하고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제 기울기가 기울었을 때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기울기를 수평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길을 잃었을 때는 그런 지자계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내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종기를 활용해 드론을 조작하며 다양한 가상 공간 체험해 봅니다. 정말 나중에 드론 택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드론 택시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정말 사람이 탑승을 해서 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그 다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놀라긴 아직 이르다. 발길을 사로잡은 이곳은 입체 인식 코너라는데요. 코앞까지 다가오는 화면이 놀라울 따름. 여기 서니까 정말 그 안경을 쓴 것처럼 입체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D를 얘기를 하면 기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안경식에서 벗어나 이렇게 무안경식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3D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D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전용 안경이 필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이 확 달라졌네요. 다소 모호하고 어려웠던 메타버스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죠? 아이들도 그저 신기한 눈치. 일단 그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떠한 기술로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어떤 원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좀 의미 있게 보시거나 재미있어 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스포츠관에서 체험을 하시는 쪽인데, 봅슬레이가 가장 좀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로비 쪽에 있는 AI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사진을 인화하는 그 두 개가 지금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들을 지켜보며 응원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는 실전은 과연 어떨지. 다들 아주 진지한데요. 이곳은 메타버스 스포츠관이라는 곳이고요.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봅슬레이, 컬링,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총 6가지의 종목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뒤에 보이시는 360도 돌아가는 봅슬레이 종목의 가장 남녀노소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종목입니다. 설마 도전? 지금 살짝 봤는데 360도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 되게 떨립니다. 무서워요.
타보셨나요? 처음입니다. 어, 그래요? 네. 어떠세요?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360도 돌아가니까 여기서 제일 재밌고 스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네, 즐기겠습니다. 네. 놀이동산 체험을 즐기신다면 주목! 360도 회전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 오,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첨단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현실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봅슬레이를 체험하다니. 아, 이게 왜 봅슬레이죠? 이게 봅슬레이가. 보기엔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살심한 VJ. 설마 우는 건 아니죠? 그쵸? 다 끝났어요. 일단 내려봐 좀. 이거는 봅슬레이가 아닌 것 같아요. 360도를 돌고. 아, 근데 재밌긴 하네요.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직도 살짝 손이 떨려요. 어, 근데 확실히 좋아하실 만합니다. 여기 와서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바닥과 벽면을 활용한 멀티플레이 컬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 팀팀으로 유명한 강릉시청 소속 컬링팀의 뒤를 이을 동계 올림픽 꿈나무들의 야무진 컬링 솜씨를 구경해 보실까요? 컬링 너무 재밌어요. 여기 둘러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곳은 AI 캐릭터 스튜디오. 얼굴 모양의 틀에 맞춰 사진을 찍으면 오, AI가 알아서 캐릭터를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곳은 버추얼 도어입니다. 문처럼 만들어진 조형물을 열면 전혀 다른 공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연출해주죠. 게다가 이 디지털 어항 속 디지털 물고기는 사람의 신호에 반응하며 먹이를 먹기도 하고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그대로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물론이고 선수룸도 구경해보고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는 신통방통 다시 봐도 놀라운 메타버스 세상. 저희가 현재 2, 3층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실시간 게 있습니다. 저희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오는 9월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각국에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분위기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된 기술력으로 상상의 미래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침샘 저격! 새콤 달콤 딸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딸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쉼없는 농부의 땀과 정성이 필요하다는데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충북 청주로 귀농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청주시 가덕면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 일교차가 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딸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곳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부님.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 반광현입니다. 달콤함 한도 초과 새콤 달콤 맛있는 딸기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농부 반광현 농부를 소개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농부님. 네. 제 얼굴 어떤가요?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어졌습니다. 그쵸? 네. 지금 농부님네 딸기 먹을 생각에 지금 웃음꽃이 활짝 폈는데 어때요? 일하러 가시죠. 일하러 바로 가요? 네. 그냥 저 오늘 딸기만 이렇게 먹을 생각으로 온 건데요. 아니 우선 일단 일 먼저 하세요. 일 먼저요? 네. 아니 농부님 저도 데리고 가야죠. 딸기 구경도 못한 채 일바지부터 챙겨 입는 수진 리포터. 오늘 할 일 많다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농부님의 딸기는 진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들어가 보세요. 아니 농부님, 이거 우리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 딸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이거 오늘 이 일인데요. 일이라고요? 네. 아니 이거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 딸기가 하나도 없어요. 빨간색이 1도 안 보여. 농부님,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올해 모를 만들 육묘장이에요. 육묘장? 네네. 올해 모를 만든 육묘장? 네. 육묘장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봄이면 이만큼 커지면은 여기서
런너라는 잠요가 싹 내려와요. 그걸 끊어다가 저 육묘장에 다른 육묘장에 또 심는 거죠. 아, 네. 여기서 1차적으로 네. 해서 키운 다음에 또 가서 네, 키우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잎을 따주는 거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변한 잎들은 노잎이라 이거를 따줘야 돼요. 같이 노잎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반광현 농부는 딸기 재배와 육묘 재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매일 이렇게 노랗게 변색된 잎을 따주는 일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답니다.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육묘 관리가 필수. 1년 내내 딸기 육묘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 딸기 농부의 첫 번째 과제랍니다. 농사 쪽으로 진학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 반대로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농사 일을 하고 싶어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기라는 이 작물을 처음 접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한 1, 2년 고생을 하는 계기가 됐죠. 아침마다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 막연히 품었던 농사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반광현 농부. 특히 딸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매일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 2년 동안 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꼭 찾아왔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한 거죠. 이 딸기 생육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죠, 딸기에 대해서. 처음엔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목표가 5억이 목표입니다. 5억이요? 농부님 부자시구나. 농부님, 비법이 뭐예요? 하늘이 농사를 지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시설은 시설이 또 따라가 줘야 그만한 소득이 올라오니까요. 시설에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딸기 재배는 시설 하우스 재배. 특히 스마트팜을 활용한 딸기 농사로 급변하는 추세인데요. 반광현 농부 역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해 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유지, 양의 공급까지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딸기 농사라네요. 그나저나 수진 씨, 일 잘하는데요. 와, 아 그런데 말 좀 하면서 하지. 무건수행 중입니까? 네. 농부님, 네. 저 아까 시키신 그 이파리 따는 거 다 했으니까 네. 이제 딸기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지금 저 여기서 꽃을 따야 돼요. 꽃은 왜 따요? 꽃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 꽃이 너무 많으면 딸기가 작아져요. 그럼 상품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꽃을 좀 꽃 소금을 해줘서 한 10개만 남기고 다 따야 돼요. 그래야 딸기가 크고 달고 맛있어요. 육묘장 관리에 이어 이번에는 딸기 꽃 따기 작업. 제때 꽃을 솎아주지 못하면 딸기가 제대로 클 수 없어요. 아니 수진 씨,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하는 건가요? 딸기 언제 먹어봐요? 농부님, 원래 이렇게 딸기 농사에 할 일이 많아요? 딸기 농사는 거의 13개월, 14개월 농사라고 합니다. 보셨듯이 육묘도 지금 딸기를 수확하면서도 육묘도 해야 되고 딸기도 수확하고 또 수확하면서 꽃도 따줘야 되고 해서 일이 많습니다. 농부님, 네. 저 이제 꽃 그만 따고 딸기 따고 싶어요. 딸기 따고 싶어요? 네. 그럼 뭐 앉아보세요. 앉아요? 네. 딸기 오, 많죠? 딸기다, 딸기. 엄청 지금, 많아요. 네, 그럼 지금 수확하시면 돼요. 아, 제 입속으로요? 아니요, 따라야죠. 빨갛게 익은 딸기를 눈으로 확인한 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딸기를 수확합니다. 꼭지가 남지 않게 수확하는 게 요령이에요. 와, 딸기 따는 거 쉽네. 물 만난 고기, 아니 딸기 만난 수진 씨. 아유, 얼마나 먹는 거예요? 아유, 그나저나 너무 맛있겠다. 잘 키우세요. 와, 이거 진짜 빨갛다. 수진 씨, 드시느라고 거의 빈 박스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알뜰살뜰히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딸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딸기 드실래요? 아이고, 수진 씨 딸기 먹는 게 더 많아, 따는 거보다. 아우, 농부님, 저 딸기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기 엄청 많이 먹고 싶은데 요새 금딸기라고 하잖아요. 요즘 딸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적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딸기 생산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요즘 딸기라고 쓰고 금딸기라고 읽잖아요. 저도 지갑 눈치 보여서 못 사 먹고 있었는데 겨울철 국민과일인 딸기,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올 겨울 들어와서 날씨는 따뜻하다고 뭐 기름값은 덜 들겠다 남들은 말씀하시지만 그 시설 유지하는 데도 한 20, 30% 품값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값 그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딸기값이 뭐 금값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말씀들 하시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 생각 안 해요. 그렇군요. 금딸기 아닙니다.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한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입니다. 반광현 농부가 직접 재배한 딸기를 소비자가 직접 맛볼 수 있는 판매장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당일 수확한 딸기를 무게별로 선별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입소문 제대로 난 곳이라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 딸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평소에 자주 오세요? 자주 와요. 자주 오세요? 네. 매년마다 이렇게 여기 딸기 맛집이라고 하는데 맞죠? 네, 맛있어요. 여기 딸기가 맛집이에요. 달고 당도가 좋아서 자주 와. 제가 수확한 건데 맛이 좀 어떠세요? 좀 다르지 않나요, 아버님? 맛있어요. 글쎄, 더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 반광현 농부는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 딸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고 직접 수확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경의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게 다 이제 고설 재배로 바꿔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저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 상대로 이제 체험 농장식으로 이렇게 옛날 그 농사 짓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기 이제 수출 같은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90% 이상 거의 다 서량을 재배하고 있는데 뭐 여기 가덕 같은 경우에는 뭐 금실이나 죽향 그리고 비타베리 같은 그런 신품종 같은 보급에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 넌 누구니? 청주 가덕딸기입니다. 향도 달콤하고 맛도 달콤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새콤달콤한 딸기. 1년 내내 한 땀 한 땸 정성을 다한 농부의 땀방울 덕분인데요. 딸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몸을 녹여줄 불탄 지글지글 굽히는 고기. All of the food is very delicious. 진짜 맛있네요. 지금 생각나는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둘이 먹어도 너무 좋고 혼자 먹어도 너무 좋은 겨울철 입맛 돋워줄 오늘의 주인공 고기를 찾아서 지금 바로 렛츠 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대구 팔공산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식당. 텍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반 식당과 분위기부터 다른 이곳. 미국향이 물씬 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건 손님들이 뜨고 있는 바로 이곳. 와, 살이 아주 탈탈 녹는다. 와. 진짜 맛있어요. 최고. 실례합니다. 주문할 수 있는 신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텍사스 바베큐. 크기만큼이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능자. 네, 이건 소고기 양지고요. 돼지고기 목살이고요. 이거는 돼지 앞갈비고 소 앞갈비입니다. 생소한 생김새 때문에 모두들 사진 찍기 바쁜데 미국인의 소울푸드 콜드포크. 육즙 팡팡 비플립. 먹어보면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스페어립. 텍사스 바베큐의 꽃 브리스킷. 살이 진짜 순두부처럼 으깨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기름기가 쏙 빠져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거의 씹을 게 없어요. 포크만 갖다 대도
절대로 쫙쫙 찢어주는 부드러운 살코기. 아니, 비법이 뭘까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자, 따라오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건 수조 아닌가? 응? 고기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숙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은 워터에이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에이징을 이용하게 되면 근성류의 이완이 서서히 일어나게 돼서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럽고 풍미가 넘치게 됩니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은 물의 성질로 고기를 숙성해 깊은 맛을 강화하는 워터에이징. 그 작업이 끝나면 고기 손질에 들어가는데 쓸 수 있는 지방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 아니, 근데 위엔 또 뭘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뿌리고 있는 건 위스키인데요. 위스키를 이제 뿌리고 숙성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을 하게 되면 이제 고기의 풍미나 향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질한 고기를 다시 냉장고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키면 육즙이 풍부하게 만들어진다고. 숙성이 다 된 고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분주하게 밖으로 나가는데 네? 갑자기 장작을 집어들고 어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고기를 훈연할 때 참나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껍질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껍질에서 유해 성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을림이 고기에 붙어서 쓴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껍질 제거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다듬은 참나물로 불을 피운 훈연기에 고기 입장. 육즙 손실 방지를 위한 소스를 듬뿍 뿌려주고 최대한 12시간 동안의 훈연 과정을 끝내면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텍사스 바베큐가 탄생!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식기 전에 손님들에게 대령!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또띠아, 소이슬로, 피코데가에 원하시는 바베큐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원하는 토핑을 듬뿍 올려 고기 한 쌈 한 가득 입에 넣으면 이것이 바로 텍사스? 아,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분량도 나서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고기에 이런 세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너무 맛있고요. 분위기가 여기가 약간 외국에 온 듯한 분위기여서 너무 좋고 오늘 토마호크 먹으러 왔는데 육즙 팡팡 터진 게 너무 좋았고요. 진짜 이 집은 바베큐 하나 넘버원. 낡은 철문을 지나 좁은 골목을 지나면 펼쳐지는 이색 풍경. 여기는 카페인가? 아니면 식당인가? 불판에 뭔가를 구워놓고 있는 사람들 발견. 아니, 이건 또 무슨 고기예요? 아, 맛있나? 지금 드시고 계신 건 뭐예요? 대파를 품은 막창입니다. 대파와 막창? 대구를 대표하는 막창의 파격적인 변신. 흉들한 대파를 통째로 품은 겉바 촉촉 대파 막창. 막창만 먹었을 때 좀 느끼함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다가 대파가 제일 적합하면서 파의 육즙도 막창과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느끼함을 많이 잡아주면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막창 안에 대파를 넣어 기름기는 줄이고 식감을 올리고 신박한 조합에 너도 나도 즐거워지는 식사 시간. 어덩터웅한 살찐 막창 속 대파가 익을수록 풍미는 업!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식감이 파가 같이 들어가서 구우니까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쫄깃한 것도 살아있고 진짜 기대 이상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파랑 막창이랑 잘 어울리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파 들어가니까 색감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더 두께가 커지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맛이 손질에서부터 좌우된다. 그 비법을 찾으러 간 주방. 깨끗이 씻어낸 막창 다 손질했나 싶은 그 순간 또 위에 뭘 붓는데? 저희가 막창을 작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밀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막창이 작업돼서 들어오지만 혹시나 불순물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일 재료를 함께 갈아 막창과 함께 24시간 숙성시키고 막창 안에 대파를 쏙쏙 넣으면 해가 날 수 있는 냄새가 제거되고 맛의 풍미를 높여준다. 손님들 상에 나가기 전 1차 초벌을 하는데 초벌하는 이유는 뭘까? 손님들이 대파와 막창의 풍미를 좀 더 제대로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초벌을 해서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막창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불판 위에 막창을 올려주기만 하면 끝.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콤 짭짤한 막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처음 보는 대파 막장 앞에 손님들 젓가락이 바빠진다. 사장님 여기 도래창 하나만 주세요. 도래창? 이 집만의 또 다른 특별한 고기 도래창. 돼지 한 마리당 200g밖에 나오지 않는 부위라는데. 저희 도래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막창이랑 대파 막창이랑 다르게 좀 바짝 구워서 드시는 게 기름에 고소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풍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돼지 막창, 대파 막창, 도래창 취향대로 한 쌈 크게 싸서 잡숴봐. 도래창이란 메뉴가 보기 드문 메뉴인데 쫄깃쫄깃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런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대파 막창 최고! 새로운 막창을 발견해서 좋았고 완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대파 막창 드시러! 많이 드시러 오세요! 추운 날씨 몸 허하지 않게 입안 가득 메워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고기! 겨울의 끝자락, 단백질과 지방 등이 풍부한 고기로 면역력과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웬 애국가 연주냐고요? 애국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이 가장 잘하고 가장 오랫동안 연습한 곡이기 때문인데요.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의 아름다운 하모니. 행복하게 행복을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행복을 노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주 함께 들어볼까요? 다시 세상에 화천의 한 라이브 카페. 아름다운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 만나고 싶소. 조용히 듣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느껴지는데요. 부부 가수 해와 달이 노래하는 라이브 카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해와 달. 5년 전 해피바이러스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한 곡 한 곡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걸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지적장애인들이라 연주를 완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힘이 없고 이래도 그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나아지면 그냥 제가 몸이 엄청 가벼워지더라고요. 시간 나는 틈틈이 해피바이러스 악단을 위해 편곡 작업을 하는 홍기성 씨. 지적장애인들이 연주하기 쉽도록 악보를 다시 그려줍니다. 이게 내가 편곡을 그냥 쉽게 했는데 우리 해피바이러스 연주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악보를 좀 쉽게 만들었는데 바바바바바바 이런 것도 말해서 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음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바꾸는 거죠. 바로 이곳이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이 일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직업 능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업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온 쇼핑백 접기, 장갑 만들기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 급여를 가져가서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어울릴 수 있고 또 뭐 그런 기회를 가지고 뭐 그게 최고 힘인 것 같아요. 바쁜 업무 중에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밴드 연습 시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홍기성 씨와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의 연습하는 날입니다.
자, 연습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현욱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지. 늘 처음인 듯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솔. 솔 저 좀 당기고 조금만 오케이. 아 조금 더 당기고. 그래. 솔. 라. 봤어. 야, 오늘 야, 이거 근래 제일 잘해서 이제 어? 야. 1 2 3. 요즘 연습하는 노래는 문호의 꿈.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꿈꾸는 문어처럼 해피바이러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곡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곡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해피바이러스가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바바바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모르는 단원들에게 일일이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홍기성 씨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가능한데요 해피바이러스 단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스스로도 악기를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쾅쾅 오케이 여기까지 잘하시네 예. 5년간 가르쳐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둘, 셋, 넷, 자. 우리 심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자를 모르니까 제 지휘자 손을 보고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심벌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다 보니 연습할 두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데요. 최근엔 달님 박송이 씨도 함께 해피바이러스 지도에 나섰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시 돈데 시 시에 프렛 붙은 거. 건반과 실로폰 타악기 위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문어 옳지. 그다음에 E플랫 바로 알아듣고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빨리 알아들으니까 잘하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요게 되면 이제 그 원래 나오는 그거대로 이제 그거 또 다시 쳐야지. 지금 잘해요. 아 클래식한 분위기도 나고요. 마치 자유로운 여운을 즐기는 것 같아요.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좋아요. 네, 악기도 재밌고 그리고 선생님도 악기 알려주고 재밌었어요. 악보도 못 보고 하지만 그런데 이 감각이 있어요. 자꾸 몇 번 해주면 리듬을 같이 노래 부르는 식으로 노래를 밖에 몰라도 부르듯이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제가 해주면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이 따라와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마스코트 파주가 왔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연주만 하면 노래를 하듯 소리를 내는데요. 파비야 노래 잘한다. 저 강아지는 언제부터 저렇게 노래했어요? 밴드 할 때부터 가끔 했어요. 이 이런 악기에 관악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노래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재밌다 그러는데 할 때마다 노래를 하는데 희한하게 뭐 피아노나 뭐 이렇게 드럼이나 이런 데는 반응을 안 하고 꼭 관악기에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일단 파주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파주 하면 노래하는 거 하면 듣기 위해서 남행열차를 먼저 한곡하고 이제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노래를 부르는 파주. 파주의 노래 덕분에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분위기도 더 밝아집니다. 장애를 딛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는데요.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선생님들도 해피바이러스의 단원.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밴드 하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내가 내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합주를 하면서 동료들 간의 협동심도 생기고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할 거예요. 피아노도 열심히 배우고 싶고요. 네. 목표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올해는 여름에 우리 해피바이러스 데리고 바닷가에서 버스킹을 좀 이제 한번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듣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해피바이러스 악단의 연주. 장애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해피바이러스가 더 많은 곳에서 행복바이러스를 전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설. 설하면 떡국. 이번 설엔 조금 색다른 떡국을 먹어볼까? 평양냉면 전문점? 냉면도 맛있긴 한데 떡국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 가게는 평양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일단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을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닭육수로 해가지고 평양 온반이나 떡만둣국 이거를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닭육수라니 정말 깔끔하고 개운하겠는데? 큰 가마솥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그 한방 재료를 넣고 3시간에 그쵸? 예, 닭을 직접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든 가마솥 온반입니다. 반죽은 저희가 냉면 만드는 반죽하고 똑같이 하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썰어가지고 그 떡국에다 직접 넣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쫀득쫀득하고 정말 신기하고 맛있다고 예 그렇게 반응은 너무 좋아요. 뜨거워요. 반죽을 그대로 썰어내서 익히는 게 정말 신기하다.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 평양냉면 전문점에 왔으니 냉면도 먹어줘야지. 직접 빚으신다는데 당연히 만두도 추가요. 반찬도 심상치 않은데? 북한 음식 전문점이라 보니까 북한 음식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조고기 반찬이나 다른 가게에 없는 특별한 반찬으로 저희는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맛보는 북한식 떡만둣국. 무슨 재료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이 수제비 같기도 쌈무 같기도 한 게 떡이라는 거지. 육수는 깔끔하고 떡은 진짜 쫀득해. 그대로 드셔도 그냥 깔끔하고 맛있는 육수라고 하지만 직접 만든 그 양념이 있거든요. 그 양념을 넣으면 자극적이고 맛있게 나더라고요. 얼죽아 아니고 얼죽냉. 감자면 살살살살 풀어서 호로록.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 제가 배운 대로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제 마음과 정성, 손맛을 덧붙여가지고 저희 가게를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실내. 이곳도 보통의 떡국집 같진 않은데. 저희 가게는 한우 사골 육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사골곰탕 전문점입니다. 오, 사골로 만든 떡국이라 매생이 떡국도 있네. 저희 사골 육수는 가마솥을 이용해 12시간 이상 사골뼈와 갈비뼈를 이용해 푹 끓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육수 뽀얀 것 좀 봐. 저희는 사태만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요리는 전부 사태만 쓰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국물이 좌우하는 떡국의 맛.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에 사태까지 넣었으니 얼마나 맛있을까. 매생이 떡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굴떡국으로 더 손님들은 익숙해 있지만 저희는 사골 육수를 이용한 요리이기 때문에 육수와 고기 사태를 이용해서 끓여서 좀 더 깊고 고소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느껴지는 사골 육수의 깊이와 찐득함. 한 숟갈로도 든든해지는 맛. 매생이 떡국은 생각보다 더 뜨거우니까 충분히 식혀서. 저희 떡국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깍두기랑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에 직접 담근 김치까지 엄마 생각나. 한우곰탕 전골은 저희가 초장도 마늘 초장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청양고추 다대기도 직접 만들었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고기와 버섯, 야채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찍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 이렇게 말할까요? 네, 좀 한식이 조금 더 다양하게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저의 작지만 큰 목표입니다.